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바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차도 좀 적응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조금 한 이틀간 낮에 좀 졸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스마트 방송 프레젠테이션 세상, 뭐 늘 하고 있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페이스북에 몇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 나눴지만 이렇게 그 유럽을 방문하면서 아주 한 2주간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원래는 1주만 전시회를 하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많은 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거는 그 파리에 그 불이 났다고 그래서 갔는데 사실 여기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영국으로 이제 영국 다림이 있었습니다. 다림 UK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을 하려고 보니까, 영국까지 가는 기차가 이제 유로 패스를 끊어갔는데, 영국까지 다 이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가는 도중에, 저는 이제 밤에 기차를 타면 자고서 그 다음날 간다. 이 4년 전 생각한 거죠. 지금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없어져서, 그냥, 고속이니까, 몇 시간 밖에 안 걸리니까, 이 나이트 트레인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 가서, 거기서 잠깐 자고 아침에 이제 영국을 갔는데, 이게 스마트 세상이라는 거가 지금 그 앱스만 이렇게 다운을 하니까 모든 기차 예약 시간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여기도 이제 들려보기도 하고, 지금 이 배경으로 쓰고 있는 그 에펠타워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이제 여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뭐, 옛날 그 많이 다녔던 데라서 이렇게 뭐 감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가 해서 그 세느강의 강가에서도 이렇게 아침에 이제 걸어가면서 사진도 찍고 밤에는 이 여기 이제 노틀담 성당인데 거기서 이번에 불난대죠. 그 이제 건물은 돌로 했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데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다녀왔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제 요길 지나서, 그, 여기는 지금 오늘 뭐 페북에 이런,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이것은, 여기 이제 화면이 여기 지금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이게 마음대로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스펙트 레이셔가 지금 16대 9라서 그런데 4대 3으로 하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 보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또 여기서도 지금 그 이거 이제 여기에 그 인류학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서 저희 그 사무실 회계사한테 이제 새로 할 걸 좀 여쭤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카메라 액션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으니까 아이스의 특징은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되죠. 거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스위치 믹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그 소위 그 스마트 강의 방송을 하려면은 장면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류학 박물관에 가서 여러 이제 공룡시대부터 뭐 우리나라 역사 뭐 지금 우리도 구석시대가 있었다. 10만 년, 5만 년, 3만 년 전이 있었다 그러는데 힌두교의 이제 거 또 그 징기스칸이 영국에 왔던 그런 걸 보면서 갔고 여기 교정에는 사실 그 제가 자주 굉장히 인스파레이션을 많이 줬던 호킹 교수 히스토리 오브 타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그 읽으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호킹 교수는 끝까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 같이 얘기를 했죠. 저는 이제 뭐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신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 케임브리지 교정에 좀 허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4년 전에 올 때는 계셨는데 이제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에서 그 교회를 갔더니 이제 천년된 교회 성당에 가서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서 잠시 이제 이 성공회죠. 거기에서 천년 동안 여기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뭐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많은 그 스피리추얼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좌파 우파듯이 그런 것 비슷하게 교회에 대한 것도 참 슬픈 얘기가 많이 있는데 케임브리지에 이제 교정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를 옛날의 정치를 느끼는데 이때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뉴턴이 만든 사과나무라고 트리니티 대학교 앞에 거기를 가려고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 칼리지를 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턴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죠. 그 시대만 해도 과학하는 사람 몇 명 안 됐으니까 뉴턴이 이 케임브리지에서 저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당길까? 사과 떨어질 때 속도가 왜 증가할까? 이런 걸 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만유인력이 왜 사과가 떨어지는가를 한다기보다는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피직스를 한 거죠. 왜에 대한 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시간, 타임, 스페이스, 공간에서 생기는 게 중력이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느냐 하는 거를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서로가 떨어질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낸 거죠. 그 뉴턴의 법칙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백 년 됐을까 이런 이제 의심도 좀 됐고 아무도 사람도 많이 안 왔어요. 없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그렇게 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요거는 이제 테임즈강, 그, 케임브리지 강이 이걸 탔습니다. 타고서 지나가는데, 여기에 그, 다윈 집이 있습니다. 여기, 다윈 집을, 아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고서 지나가면서, 요즘 뭐 이야기하는 그, 정말 창조론하고 뭐 첨예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과학자가 그 인류 역사는 진화된 것 같다. 진화가 언제부터냐? 이제 생명들이 생긴 한 30만 년, 50만 년 그때 생긴 것들이 진화돼서 이렇게 왔다는 흔적을 가지고 모델을 하나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종교적으로는 또 막 아니다, 기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신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15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볼 때 이제 다윈은 한 50만 년 정도의 역사의 진화, 생명의 탄생과 진화의 얘기를 이렇게 모델링한 것을 가지고 뭐 진화론이 없어지면 창조론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진화는 또 그 중에 하나의 모델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그 대를 다니면서 인류학 그 이후에 이제 이런 힌두교 힌두교가 이 명상 종교 같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 내면의 성숙과 기쁨을 주니까 없어지기 어려운 종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다녀왔고 그 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몇 개 사건은 더 있었지만 이제 전시회가 시작이 돼서. 여러 이 팀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와이즈업이라고 이제 다림이 뭐 지난번 검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이미지도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정말 뭐 어디 가서 뭐 제가 결백합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이제 와이즈업이라는 서비스 회사 다림의 개발 서비스를 이제 창업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이 장비 판매도 그렇지만은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여기 그 이 컨퍼런스에 사실 여기 컨퍼런스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컨퍼런스 장에 그 여기 뭐 한 천 몇백 명 들어오는 장인데 여기에 있는 이 행사를 이제 내년도에 우리 다림이 만든 VRP라는 기술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기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내년도에 다림에 의한 그 VR 컨퍼런스 여기에 보이는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여기가 이제 세 개의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크리스티에서 나오는 지금 저희 정지를 해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크리스티에서 나오는 그 한 12,000 루멘스 되는 프로젝트 세 개를 써서 이걸 이제 워치아웃이라는 걸 에지 브랜드 워치아웃이 아니고 이게 스파이더라는 역시 크리스티 제품으로 하고 있던데 세 개를 나눠서 합한 거죠. 다림에 이제 SM5000이라는 것이 더 편하고 컨텐츠 매니지 쉽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크리스티 스파이더라는 건 한 1억 정도 되는 장비다 보니까 기능이 더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여기에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방식이 더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거를 이제 3일간 행사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한 5만 유로에 하고 물론 여기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도 조금 더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걸로 이제 다른 거로 하고 이거를 여기 현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한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VR 온라인 에듀카를 하자. 여기에다가는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버츄얼 같은 공간에 보게 하고 여기다가는 아이스튜디오 지금 여러분 보는 것 같은 걸 크게 해서 예, 이 강사가 여기 뭐 나오긴 하지만 작게 나오고 여기 카메라 하나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나오면 강의가 크게 나와서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씬을 만드는 다림의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이쪽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조금 어둡게 나와서 그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그 프레젠테이션 기술과 문화를 한번 저희 방식으로도 하고 또 여기에 각 방에는 방에는 이제 그 이런 기술 다림의 그 프레젠테이션 장비죠. 지금 아이스 기술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요거 이런 방식으로 발표하는데 이 두 분이 지나가다 와서 자기 한번 해보겠다고 혼자 한 겁니다. 이게 즉석에서 또 했고 여러 아주 열띤 그 토론장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 이제 그런 데들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강의 시대 강의를 어디서 교실에서 듣는 여러분이 평생 들었던 교실의 강의와 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는 강의실 교육 강의하고 어디가 많겠습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는 수만 대 이상 교실이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에 온 교실을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강의 칠판인데 하듯이 저희 다림에서는 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온라인 에듀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그 학문적으로 이제 그 교육 전시회라고 하는 데는 전자칠판이다 이런 것도 많지만 이 러닝 테크놀로지 전시회 런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9월 달에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한 독일에서 한 거 또 1월 달에 하는 1월도 독일이죠. 근데 베를린은 월드와이드로 하고 독일은 이제 주로 그 로컬 마켓에서 하는데 카슈어라는 데서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림이 이제 독일이 좀 시장이 이런 프랙티컬한 거랑 바로 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판매도 하고 여러 개가 됐지만은 이제 독일에 저희가 회사를 설립해서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들어가서 전시회를 출발로 유럽 시장에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교실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도 교실에 가야 들어야 됐고 선생님도 교실에 가서 들어야 됐는데
지금 교실이 스마트폰에 다 나오고 있습니까? 스마트 교실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교실과 선생님 이렇게 본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강의하는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전세가 어디서나 보는 스마트 교실이 됐는데 거기다 강의하는 장치가 이제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다. 그렇게 할 때 왜 크로마키를 쓰느냐? 왜냐하면 이런 이제 뭐 실판에 몸이 안 가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판도 되고 편하게 하려니까 크로마키. 좀 이쁘게 하니까 버철. 거기서 칠판과 선생님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니까 가상 전자 칠판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개 특허를 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본격적인 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블랙보드 읍시 학교 아까 뉴턴 얘기를 하던 케임브리지 500년 전에는 학교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영국의 가장 오래된 학교에 칠판이 처음 없었을 때의 처음 학교는 무엇일까 하고 이제 방문 온들 캠퍼스 그 부총장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보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만 가르쳤답니다. 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프린팅 되던 시대 이전에 책이 없을 때 성경 가지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없을 때 그리스 로마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 다 나온 거죠. 그 알지브라가 그리스 아테나 이런 데 다 나올 때죠. 그러다 칠판이 나온 게 이게 1800년도랍니다. 구글에 나온 건데 이제 그래서 아인슈타인 때는 칠판이 있었습니다. 뉴턴 때는 없었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쓰고 지우기를 했죠. 그 쓴 게 지금 남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 이렇게 하나 프린스턴에서 가르칠 때 있는 거고 학교에 이제 칠판이 나오면서 선생님 연사가 됐다 그럽니다. 프로젝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갑자기 프로젝터 나와서 20년도 안 돼서 유튜브에 2004년부터 이거 아마 애니메이션을 바로 넘어가게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 이런 이제 강의가 된 거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됐지만 사실은 2006년에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해가지고 MIT 강의 같은 거 올린 그 MOOC 강의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스마트 교실, 스마트 강의를 이제 하는 거가 됐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는 무슨 뜻이냐면, 이 방송이라는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방송이 과거에 복잡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있고, 제작을, 부조라는 데서 조작을 하고, 송출 장비, 지금 파워캐스트 이런 데들이 송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케줄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인저스천, 플레이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CDN망이나 뭐 세틀라이트 위성이나 IP를 통해서 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 나가는 거를 이제 JTBC다 이런 방송국은 지금 핸드폰으로도 쏘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방송의 일반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송 문화가 그냥 여러분 카메라에서 유튜브로 나가는 이런 방송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파좌파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역시 방송국에 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송출을 유튜브로 올린 거죠. 지금 이런 이제 송출 대행회사 이런 데로 보내지 않고 직접 유튜브에 송출기로 올리면 나가는 거죠. 이런 플레이아웃 과정이 유튜브가 된 거고 스튜디오는 아직 하고 스위처도 쓰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방송을 하려니까 이제 저희 다림의 사이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서 스위처, 믹서, 엔코더, 원격 중계차와의 연동 이런 걸 다 하는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스위칭을 하는 스위처하고 여러 카메라 연결 스위칭하죠. 제가 지금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여기도 스위치를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다가 이제 제가 다림 로고를 보이겠다 다림 로고가 나오고 이런 그림을 보이겠다면 그림이 나오고 거기다 무슨 이런 지금 페이스북에 아까 보이던 내용 보이려면 보이고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거를 스위처라고 그러는데 그 스위처가 이 모니터별로 다 되게 하면서 선생님이 돼서 강의 중 컨텐츠 스위치 쉽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믹싱 스위처 중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이런 장면으로 사실 지미집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직접 우리 VR의 트랙리스 2004년 다림의 특허 기술이죠. 그걸 가지고 이런 방식들을 만드는 이제 스위처 기능이 포함해서 버추얼뿐만 아니라 AR 일반 카메라를 할 때는 그냥 A, B 이렇게 나가지만 믹싱을 할 때 그거를 약간의 그 AR 스튜디오처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크로마키 없는 데서 강의실 그런 거 하는 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이는 거고
실제 그 MBC에 썼던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이 가상 스튜디오로 날씨 이런 걸 다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 페이스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그려보면, 지금 페이스북에 나오는 것들을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카이프로 혹은 줌으로 혹은 그 커넥트 프로로 웹엑스로 연격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계차죠. 그리고 여기 효과, 지금 여러분 보는 3D 효과 이런 걸 다 넣어서 여기서 올인원 프로덕션 스위처와 버추얼 스튜디오와 그냥 일반 스위칭 믹싱이 다 되는 통합 솔루션이다. 그런데 그거를 방송 전문가들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쓸 수 있는 장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 텔레, 원격으로 그동안 강의는 교실은 원격에 가서 안 된다 생각했던 것을 원격에 될 수 있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를 하면서 이제 방송 공사가 또 복잡하니까 공사도 하지 않아도 되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것이 다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게 여러분하고 같이 몇 가지 이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번에 다녀온 유럽 여행, 유럽의 이야기들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6천년 만에 복음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가는 시대로 되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100만원씩 내면서 투자한 나머지만 아이폰 10까지 상당히 된 거죠. 그런 거에 투자된 전 인류가 투자하는 이 스마트 세상의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라이프타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사라지는 문화 시대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살아남는다. 그것이 역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스마트 세상의 강의로 됩니다. 과거의 강의는 그날 강의하면 사라졌지만 미래의 강의는 강의실에서도 아이스튜디오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타임시프트, 들으면서 모르면 스탑, 다시 보게 되는, 또 계속 보게 되는, 선생님 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보면서 이해를 해가면서 따라가는 타임시프트 렉처가 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강의하듯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눈 맞춤이 전 세계 100만이든 1000만이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